얼마 전에는 미래에 개통할 철도 노선의 등장으로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는 노선들을 살펴봤습니다. 중앙선 KTX 연장이나 인천발, 수원발 KTX의 등장 등으로 이에 따라 해당 KTX 개통과 접점이 생길 여러 노선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노선들이 있는데 네 가지 정도만 뽑아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보다 소요시간이 짧기도 한 철도가 있음에도 버스가 많은 영향을 안 받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철도의 배차가 기존 버스 노선의 배차보다 조건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경향이 보이는 구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전주 가는 고속버스가 평상시 10에서 15분 정도 간격으로 이른 아침에서부터 늦은 밤까지 조밀하게 운행하고 있으나 고속열차의 운행 횟수는 총합 약 20회 이상입니다. 시내에서부터 철도역까지의 접근성이 안 좋은 편이면 역시 이 조건에 포함됩니다. 공주시에서는 버스보다 철도를 이용하기가 안 좋은데 공주역이 시내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 시내버스로 이동하는 소요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서울 공주간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면 KTX나 SRT가 아니라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게 나은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철도 노선 간 환승이 필수로 뒤따르는 것도 포함됩니다. 광주 대구간은 고속버스라면 광주 대구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진러가지만 철도를 이용해야 한다면 못해도 오송역에서 바꿔 타야 합니다.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선이고 그만큼 고속버스의 소요시간을 획기적으로 앞지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새 철도 노선 개통 이후에도 이러한 조건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버스 노선들은 무엇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선 KTX는 이번 연도에 문경시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서울 진입은 그래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성남 판교역으로 개별 이동하셔야 합니다. 중부 내륙선 KTX가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노선이 있다면 역시 서울에서 문경 점촌동까지 가는 버스들입니다. 고속버스라면 비록 주중에는 운행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접근성 면에서 철도가 버스와 동등한 위치에 서기는 어렵겠습니다. 문경역이 위치하는 문경읍 위치와 점촌 터미널 간 거리가 조금 먼데요. 점촌동 인근에서 문경역까지 거리를 이동했다가 그곳에서 KTX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중부 내륙선 KTX의 운행 횟수가 4회였고 그리고 단선 구조이기 때문에 복선만큼 충분히 많은 운행 횟수를 확보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뒤 중부 내륙선 열차가 수서 경기 광주선을 통해 수서역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해도 배차 면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알려진 계획에 따르면 김천까지 연장 후 수서 출발 KTX는 문경역 미정차, 165km급 ITX 마음은 문경역 정차 편도 6회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동서울 문경 구간을 현재 최소 8, 최대 11차례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수서 경기광주선 개통 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발 KTX, 미래 송도역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유일하게 대도시 가운데에서 기차를 바로 이용할 수 없어서 이 인천발 KTX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 버스 노선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인천광주 고속버스 노선입니다. 인천발 호남선 개통 KTX는 편도 총 5차례 운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고속버스는 주중 기준으로 현재 이것보다 약 3배 이상 더 많이 운행하고 있고 심야버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고속버스가 이용하는 경로 가운데에서 상습 정체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발 호남선 개통 KTX를 이용할 수 없는 빈 시간대가 꽤 나올 수 있고 인천 중심부 쪽에서 접근하기에는 인천 종합터미널에 비하면 경우에 따라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천발 KTX를 인천역까지 진입시키게 추진했지만 이것이 되지 않으면서 수도권 광역전철 1호선으로 KTX역까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생겼습니다. 단 연수구라면 접근성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 노선 가운데 서해선이 있습니다. 현재 서해선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역에서부터 안산시 원시역까지 이어주는 광역전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시기에 KTX 운행도 예정돼 있지만 원시역 이북 구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기도 화성시 충남 홍성군 간에서 운행하고 이 가운데 당진시도 경유합니다. 이 KTX 개통은 서울 호남 당진 노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겠습니다. 당진시에 들어서는 KTX역은 바로 합덕읍에 소재한 합덕역으로 당진 시내에서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해선 KTX 개통이 몇 년 뒤 정식으로 서울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해도 서울 당진 간 대중교통은 철도가 많은 이점을 가져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 남부 합덕 간 시외버스라면 서해선 KTX 개통이 서울에 진입했을 때 상황이 반전될 수 있겠습니다.
영호남 간을 바로 잇는 철도가 경전선을 제외하면 없습니다. 그마저도 경전선은 부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이 노선의 영호남 간 열차표는 편도 4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만큼 영호남 간의 철도망은 부실합니다. 대구의 경우라면 아예 호남 지역으로 바로 가는 철도가 없어서 버스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달비철도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것은 전주대구 간 버스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비철도는 전주가 아닌 광주를 향하는 것이고 달비철도 개통 이후에도 철도로 이동하기 위해선 달비철도와 전라선 간 만나는 남원역에서의 환승이 필수입니다. 게다가 달비철도가 단선으로 추진되어 복선보다는 운행 분량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부고속선 열차편을 활용한 방법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더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전주김천선으로 개선해볼 수도 있으나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 검토 노선으로 정해졌고 이후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쉽게 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전주김천선의 경우 계획상 단선입니다.